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젊으신 네,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략하게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 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인 온고잉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서비스 이름은 온고잉. 온이 아니고 온고잉.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회사 이름과 서비스 명에 대한 아마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래 사명이 사명은 실버 라이닝이었습니다. 실버 라이닝. 네, 원래 사명이 이제 실버 분들과 이제 소외된 실버 분들과 사회를 라이닝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네네네. 명함을 신념을 드리니까 영어라서 읽으시 못하는 거죠. 실버 분들 많이 만나니까. 시니어 분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한글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고민 하다가 정말 안 나오다가 그냥 났던 게 결국에 이게 내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라는 뜻의 내일 우리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뜻한 바를 모두 이루겠다. 그게 좀 중요적인 의미로 내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명 온고잉은 옹이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나이 홍준 옹. 어르신들이 말. 그런 옹이었는데 이렇게 좀 이제 존칭을 좀 넣은 이유가 저희가 전에 서비스 명이 할배달이었습니다. 할배달이는 너무 비하적이다.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누가 들어도 그리고 한 번에 딱 다리로 걸어가지고 배송해 준다. 심지어 아직도 저희를 할배달이 분들 계세요. 그렇게 온고잉이라 말을 해도 그 정도로 강렬했었는데 저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바꾸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배송 쪽으로 오면서 브랜딩을 좀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저희 팀의 윤리관령 1번을 세웠는데 그 1번이 우리가 만든 일자리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권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 그렇지 않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이제 내가 할배달 일자리 우리 아버지한테 권한다. 뭔가 딱 그 할배달이라는 이름에 제가 털컥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온고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할배달이보다 낫네요. 정말 여러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강렬함은 있는데요. 할배달이 하면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다리로만 그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차로도 배송하니까 좀 범용적인 이름으로 온고잉.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니어들이 그 배송하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정기 배송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의 어떤 그 주 내용을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의 일단 그 고객분들은 이제 F&B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이제 정기 배송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오피스 대상으로 이제 가령 뭐 조식 같은 것들을 이제 배송을 한다거나 점심 혹은 이제 요즘에 그 기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떤 오피스 스낵바 같은 것도 하잖아요. 샐러드. 샐러드. 매일매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정기 배송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또 뭐 집으로 매일매일 이제 건강식 샐러드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것들을 배송받는 뭐 소비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이제 정기 배송 고객사분들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배송 대행을 저희한테 요청을 주십니다. 이제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온고잉의 모든 특화된 정기 배송 전문 배송원으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수료하신 분께서 그럼 이제 고객사의 그런 배송 물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배송에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쫄투에도 출연한 팀들도 꽤 있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확실히 그 지금 그 오늘 대표님께서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버. 어르신들이 인력 주 타겟 인력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배송 중에서도 정기 배송 이 두 가지를 말씀 주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깊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1번 어르신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까 IR에 저랑 뭐 일부 보긴 했지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느껴지기에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뭐 무거운 물건 들기 어려우실 거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 고난이도에 뭐 아까 영어에 대한 어려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르신들을 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뭐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르신들을 택하게 된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택하게 된 이유는 팀의 미션 이자 팀 이 기업을 세우게 된 이유는 노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요? 네, 그게 미션, 팀의 미션이고 그걸 미션 기반으로 이제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니어가 아니면 사실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분들을 고용해서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용적인 부분에 세이브가 되고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지자체에서 네. 나오는, 나오는 건지 뭐 아니면 네. 정부에 뭐가 있는 건지, 건지. 네.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어르신이라고 하면 네. 어르신 예비 대상자고 저도 예비 대상자 원래 어르신으로 출연하셔야 되는데 송영현 대표님이 안 나오셨는데 뭐 실버의 기준은 어디까지 이런 것도 저희 잘 모르거든요. 예. 조금 네. 그런 것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 이제 시니어라 하면 이제 이제 시니어라 하면 사실 되게 범용적인데 네. 일단 저희가 저희 온고잉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니어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들인데 지원금 받는 나이가 네. 어떻게 만 60세 이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네.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이 저희 함께하고 계시고 네. 이제 어디서 나와요? 그 인건비 지원금은 되게 고용노동부에서 그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지 개념으로서 복지 차원이구나. 뭐 가령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랄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처럼 시니어도 좀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그쪽으로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산하로 가령 노인자리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시니어 클럽도 있고요. 네. 뭐 또 구나 뭐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고 혹은 뭐 네, 대한노인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다 지역별로 다 전국에 1340개 정도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등록된 시니어분들한테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시니어분들에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들 그 확보도 그런 네. 제휴된 기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지원금도 제휴된 기관에 신청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뭐 금액이나 네.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제 한 분, 이제 시니어 한 분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금도 조금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시니어 한 명을 고용할 때 월 40만 원. 40? 네. 월 40만 원.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이제 급여의 50%인데 이제 그래서 보통 정규직이라 하면 월 60시간 이상은 근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60시간. 네, 그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에 최소 716,500원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5만 원이시고 근데 이제 뭐 그 이상이 되면 무조건 40만 원까지가 커트라인인데 보통 40만 원 정도 네. 받아 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 그 이제 그런 기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니어 클럽에서 시니어 고용해서 아예 그쵸. 이 기업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네. 있는데 아직 뭐 기업이 아직 다 성숙 못 돼 있거나 하면 다 정규직으로 받기 어려울 테니까 그쵸. 부분이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사실 시니어분들 일자리가 그렇게 고급화되다기보다는 좀 도급으로 네. 하는 것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지원금이 뭐 월에 19만 원에서 뭐 29만 원 사이까지 복잡하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그러면 뭐 그거 이제 저희가 모르니까 그거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게 보면 그 또 어르신이고 하니까 뭐 저희 보통 할 때는 주당 뭐 50시간, 주당 40몇 시간, 네.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고용하시면 뭐 주당 아니 아까 월 근무 시간 같은 걸 잘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 한 절반 정도를 세이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 네. 시니어분들 그 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평균적으로는 네. 일단 평균적으로 보통 3시간 적게는 최저 3시간 일하시고 네. 많게는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네. 그럼 일주일이면은 15시간에서 네. 네 그렇죠. 15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30시간. 그래서 네. 이제 뭐 60시간에서 120시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되고 60에서 120. 네. 그럼 이제 월에 한 90시간 정도 딱 평균 되십니다. 90시간. 네. 그리고 월에 이제 임금으로 딱 평균이 월에 한 125만 원 정도 딱 평균치를 저희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그 아까 지원금을 가지고 50%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20-30%는 회사 입장에서도 약간 세이브의 혜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실버분들을 네. 활용하는 게. 네 그리고 그 지원금을 사실 꼭 저기 인건비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회사의 영업의 수익으로
아, 그 이제 그 그 돈이 그 돈이요. 네네네. 네. 어, 그 너무 사실 뭐 이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게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좀은 할배 다리가 너무 강하다. 자꾸 머릿속에 잔상으로 나가려고서 그런 바로 이 질문을 네.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할머니도 가능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어르신 할아버지만 지금 하시고 있는 건가요? 할배 다리를 아, 네. 하게 되면은 할매 다리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막 네. 애매해요. 맞아요. 아, 저 26분 중에 네.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어 할머니도 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저희가 그 여성분만 하는 건 아닌데 또 지원을 거의 남성분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생각보다 시니어분 여성분 일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사, 아~ 뭐 청소, 혹은 조리, 맞아요. 뭐 육아, 빌딩, 청소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남성분들 하시는 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하시는 분이 할 게 없구나. 경비, 그러니까 경비. 근데 경비가 이제 경비는 격일제다 보니까 한 번 24시간 일하시고 하루 쉬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아, 없어가지고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래서 남성분들 여기를 몰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 대학 졸업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재학 중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할 나이인데 네. 이제 창업 결심하고 휴학을 해가지고 아, 아직은 학생입니다. 학생이신... 이 얘기도 그럼 2부에서 그 대표님의 백그라운드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네, 아 1부에서 다 하죠. 네, 아니, 물론 저는 일단 하나 더 네, 그 아까 네. 그러면 그 이제 아까 실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회사에 지금 이제 그 실버분들이 한 20몇 분 정도 일하고 네, 계신다. 네. 이제 규모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기배송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셔서 네. 한때 설명해 주셨는데 왜 정기 배송을 택하게 됐는지 혹은 거기에 뭐 실버와 연관성 혹은 네. 네이루리에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일단 정기 배송과 일반 배송이 뭐가 다른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정기 배송은 특징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회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을 주문을 시키시면 그쵸. 이제 픽업해서 배송 가는 일회성이거든요. 그쵸. 혹은 뭐 퀵 배송 네. 혹은 택배 같은 경우는 네. 한꺼번에 물량 받아서 가면 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정기 배송은 한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되면 계속 그 고객한테 주 5일이든 뭐 주 적게는 주 4, 뭐 주 1일. 주 1회든 주 5회든 계속 반복해서 네.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배송하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네. 물류의 다른 특징이 있고. 네. 저희가 처음에는 리얼타임 배송으로 들어갔어요. 일회성 네. 배송으로. 네. 네. 이제 할배달이 시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할배달 시절에는 저희가 리얼타임 배송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저희가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설은 반경 750m, 그러니까 동네 기반에서는 이분들의 길 찾기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다. 동네는 이제 몇십 명 정도 사시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아무리 동네더라도 아, 그걸 익히는데 아, 시간이 맞아요. 최소 그건 뭐 어르신이 아니어도 네. 비슷한 네. 문제도 있죠.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앱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길 찾기 내비를 쉽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 어렵죠. 않더라고요. 네. 그걸 또 어르신들이 쓰기도 어렵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그거 하다가 이제 피벗을 하신 네.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문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다가 나가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길 찾기 어려운 것이 맨날 정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카타가 그게 정기배송 시장이었고 그래서 정기배송 시장이 시니어분들 굉장히 딱 핏하더라고요. 네. 매일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업무를 3일이면 다 익히시고 그러네요.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기배송 시장을 네. 타겟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전기배송 시장을 사실은 저기 뭐 속도면에서 보면 시니어들보다 좀 뭐 젊은 친구들이 물론 단가는 세겠지만 네. 비용 문제 이런 비용과 어떤 배송 그 회전율 네. 감안했을 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시니어 배송이? 정기 배송의 특징이 네. 물건을 픽업하는 시간이랑 배송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일반 배송은 주문이 접수 들어온 순서대로 가장 그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이제 배송 퀄리티를 높다라고 말하는 거였는데 네. 정기 배송은 시간을 지켜가는 게 퀄리티가 높은 거였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다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시니어분들이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는 시간대로 스케줄 편성해 드리면은 그 배송 퀄리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기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재하는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오토바이는 보통 최대 한 10인분? 정말 많아야 15인분 정도 적재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고 차로 해야 되는데 차로 하게 되면 교통상황이나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반인이 하나? 시니어분들 운전해서 가나? 속도가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아, 그게 장점으로 될 수 있군요. 네. 어차피 막힌다, 강남 쪽은. 네네. 네. 그래서. 회전을 빨리 돌릴 수가 없다. 네네. 뭐 그래서, 뭐, 물론,
상차랑 하차하는 시간에서 뭐 조금 정말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일반인보다 충분한 일반인만큼의 효율을 충분히 낼 수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자세히 말씀 주셔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에 사실 저는 IR 아까 들을 때도 대표님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거 되게 가능성이 있는 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좀 상세히 말씀 주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그냥 지금까지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배달하실 분을 찾는 거는 그래도 잘 하실 것 같고 문제는 정기 배송을 하는 실제 수요를 많이 가져오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뭐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그 수요를 가져오는 정기 배송 그 수요를 가져오는 뭐 노하우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거래처 확보. 네, 거래처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법은 저희 서비스 퀄리티에 집중하는 겁니다. 퀄리티 유지만 하면은 고객사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영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딱 그 한 고객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영업을 고객사 영업을 거의 안 하시는데도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려요? 할배달이 할 때랑 다르잖아요. 네네. 시니어를 이용하지만 정기 배송 하겠다라는 것도 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업을 안 하고 고객이 할배달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저희가 고객사 중에 공유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공유 주방에서 정기 배송을 이제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기 배송 요청이 계속 들어왔으면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정기 배송 시장을 잘 몰랐고 그리고 우리 일단 집중하고 있는 필드가 달랐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은 이제 도보로 할 수가 없는 쪽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객사가 사실 이미 한 곳을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쪽이 퀄리티가 좋으니까 이 F&B가 되게 재밌던 게 네트워크가 되게 끈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담당자분들끼리 이야기하시다가 다 물류가 그렇겠네요. 물류가 다 고민이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 그 온몸이 좋더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서 소개 가가지고 그냥 계속 저희한테 지금도 그렇고 요청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구글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안 하는데도 계속 홈페이지가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문의가 들어오고 또 고객사분들 소개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물량은 천액이 바쁜 저의 생각과 너무 의외로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래처 확보는 됐고요. 아까 소위 말한 일하실 우리 할배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럼 주로 아까 물론 아까 그 연계된 기관 이런 데를 통한다고 했고 어르신들이 관심 되게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뽑으시려면 많은 분이 지원하시고 또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뽑고 하셔야 될 건데 그쪽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시니어분들 구직하는 경로가 절반이 기관 통해서 들어옵니다. 기관 비율이 높군요. 그 외 40%가 지인을 통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기관 통해서 소개를 해서 일을 잘 하시다가 괜찮으면 지인 추천해가지고 들어오는 구조가 이제 나오는 거죠. 90%가. 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기관을 통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10명 정도 넘어가니까 아예 정식적으로 제휴를 맺고 모집 공고,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기초 교육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송원들을 모집하는 품은 사실 모집하는 품 자체는 거의 안 들고 있고 그럼 실버 인력분들은 준비된 분들이 많고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10명 이상 좋은 규모를 좋은 일자리 유지만 하면 더 늘리는 건 역시나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게 왜 쉽냐면 그러니까 그 기관들의 KPI는 일자리 매칭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관들은 그게 매칭 많이 하는 거랑 근속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터여야 되고 근데 저희가 마침 딱 시니어분들 굉장히 적합한 직종이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을 하시면 계속 글로 하시니까 계속 저한테 그 시니어분들을 넘겨주시려고 해서 대기리스트가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뭐 근속 아까 시간은 아까 한 달에 한 뭐 100시간 내외 일하신다고 했는데요. 뭐 아까 근속 기간이라든지 뭐 유지율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28분을 저희가 저희 배송 모셨는데 두 분을 제가 26분은 아직 전혀 이탈을 하지 않고 몇 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되신 건가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서비스 시간 지금 뭐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사실 1년까지 안 됐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6개월 계속 그 월마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두 분 빼고는 이탈 없으시고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 그 아직 뭐 20대고 젊으신데 왜 이런 실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뭐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실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학생들에게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말씀. 예. 뭐 그런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15 문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의사였는데 네. 항상 장래면 저 의사였는데 그 이유가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위인전을 읽으면 저는 되게 좀 뛰어나다,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했었는데 위대하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 감정을 처음 느꼈던 사람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었고 그때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의사나 뭐 의료 선교사 꿈이었고 그러다가 20대 돼서 이때는 제가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그 사람처럼 살려고 했고 그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너무 심박해서 아프리카 심박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본인이 적임자가 아님에도 그때부터 의대 공부 시작해서 40살 돼서 10년 동안 8년 동안 공부해서 아프리카 갔는데 너무 문제 심박한데 나서는 플레이가 없는 시장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 쪽 활동들을 좀 주체적으로 제가 조직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영리 섹터에서 느꼈던 점은 뭐 보시는 분 중에 있다면 너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속가능하다고 저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잘해야 유지되는 거지 정체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소셜벤처라고 소셜벤처나 비영리 회사들 중에 보면 그냥 정부의 지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일반 기업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높진 않더라. 네네. 그래서 이걸 정말 지속가능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기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었고 자연스레 소셜벤처를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딱 25세 했고 그리고 29세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할 사람들 찾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개발 잘하는 제일 잘하는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세 명을 시작할 생각 들어가지고 프론트랑 백엔드 제일 잘하는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2020년 2월 13일이면 다 정리가 되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막 인턴하고 있었대가지고 다 정리하고 모이자 해서 2020년 2월 13일 날 다 모였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썼고 근데 좀 아프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들 썼고 그중에서 환경도 있었고 뭐도 많았는데 다 플레이어가 좀 많더라고요. 환경 쪽은 진짜 심각한 데 없는 곳은 일자리 쪽이 신이 일자리 쪽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찍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위인전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동기부여 얘기를 갑자기 이게 뭐랄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리고 그 느낌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또 사업은 냉정하니까 그렇죠. 지금 온고잉 서비스가 결국 뭐 소셜벤처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지만 그럼요, 기업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단가나 이 경쟁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그냥 쫄투에 그동안 출연했던 팀이랑 보고 하면은 이 배송 시장은 결국은 특화된 별도 시장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주 큰 음식점이나 아주 큰 곳이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물건 판매까지만 하고 맞아요. 배송은 다시 결국 배송을 하는 스타트업 혹은 큰 기업 무슨 택배회사 이런 데들이 엄청 또 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온고잉이 하는 서비스가 뭐 단가적인 부분 그리고 뭐 아까 비용 세이브 일부 있긴 했지만 어떻게 경쟁력이 지금 상황에서 있을지 아니면 네. 앞으로 확보해 갈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지금 그 물류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리얼타임 쪽 배송이 뭐 음식을 넘어서 뭐 이제 뭐 식품 뭐 음식 식품 화장품 정말 중고 거래까지 다 확장이 계속 하고 중고 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도 맞습니다. 예, 3시간 이내 배송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 시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좀 몰려가고 있고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정기 배송의 특징은 이제 매일 이제 소비자 한 분이 저렴하게 구매를 하지만 대신 한 번에 그 한 달치 뭐 몇 개월치를 결제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송비가 빠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배송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배송사들이 전기 배송 쪽으로 넘어오려면 물류비를 더 낮춰야 되니까 네, 낮춰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구조상 굉장히 힘들고 그럼 선호하지 않겠네요. 일반 그렇죠, 그렇죠. 물류 대행사나 이런 데들은 네, 그 이유는 배송원 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기존에 이미 그렇겠네요. 이미 충분히 그분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모으려고 온갖 그 프로모션을 붙여가면서 돈을 더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단가를 회사에서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 배송하는데 그럼 단가 결정권이 거의 회사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결정권이 어때요? 그래도 시장에서 형성된 단가 자체는 네. 있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있긴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금 다 빼고 광고비 다 빼고 배송 수수료만 딱 봤을 때 그 저희 매출 총액을 15% 맞추자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확인했습니다. 어, 그럼 그 가격이 경쟁력이 그, 있는 건가요? 그 가격이 다른 예, 배송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30%는 저렴합니다. 근데 30%가 건 이제 뭐 건당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쌓였을 때는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는 지금 사실 그 하고 있는 지역은 뭐 주로 강남만 하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거의 뭐 강남이 좀 많기 그 강남 이제 강남면 중구 쪽이 많긴 한데 서울 네. 전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쪽 사업에 제가 또 모든 사업에 다 관심이 있어요. 중고 거래 열심히 하지만 편의점 네. 배송도 네 관심 있고 이제 왜냐면 그 아까 그 아이아 네. 할 때 잠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관제의 싸움이더라고요. 관제의 싸움이라 하면 결국은 아까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어르신도 한 1,200명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해달라고 하는 곳도 뭐 수백 군데가 돼서 네. 이제 그 규모가 되고 나면 어르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를 하나 뭐 다마스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한 번에 대여섯 곳을 쭉 뭐 3, 4시간 동안 돌면서 네네, 회전해서 맞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면 네. 이제 단가가 낮아도 그게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야. 그러면 대여섯 곳 가는 거에 비해서 뭐 시간이나 리소스는 거의 뭐 절반 이상 드는데 얼게 되는 돈은 3분의 1 이하로 줄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아직 온고잉에서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규모에서 수익 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네. 일단은 저희는 그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물량을 먼저 제시,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그 동선을 주지 않으면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 매출이 날 수 있는 구조의 동선은 어떤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기로는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단가가 2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 우리가 3시간 돌 수 있는 동선이어야 되고 네네네. 거기에서 시간당 2만 원, 그러니까 총 3시간 돌아서 6만 원이 네.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네. 매출의 동선이 나오면은 저희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런 점에서 좀 출혈을 애초에 좀 그러면 하고 있다. 그 네.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정기 배송에 결국은 그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점심 식사를 네네. 어떤 특정 기업에서 요청한다 네네. 그러면 5명 거 해달라고 하면 너무 양이 적어서 아까 네. 그 금액이 안 되는데 50명 거 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도 마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네. 기준을 정해서 네. 그 아까 규모가 되는 경우만 네. 받아주고 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그 고객사에서는 그 뭐 5인분 요청하더라도 네. 우리가 다른 고객사 거를 엮어가지고 네. 갈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지면 네. 들어가고 네, 아니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우리가 마진을 내면서 들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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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경쟁사는 어디예요? 경쟁사를 이제 일단 경쟁사를 하면 기존의 전기 일단은 전기 배송 네, 하는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선 전기 배송 전문으로 대응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직 전문 하는 서비스 없고 이제 없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전기 배송 쪽은 결국에 되게 전기 배송이 그냥 이제 뭐 지정된 장소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한 번에 많은 결제를 하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 받길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오피스적으로 주문하시면 한두 시간 뒤에 뭐 치워달라는 분도 계시고 케이터링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사실 일반 프리랜서 라이더분들이 대행해주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대행하려면 직접 배송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고객사들은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세심한 케어가 맞춤형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고용을 좀 감수하면서도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이제 좀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둘 쪽 다 커버가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는 커스터마이징 제공하는데도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좋아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에 직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해야 아예 그 고객사 그 배송원분이 전담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일반인 배송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비용적인 우리는 시니어분들의 상대적 임금 만족도가 낮은 점과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디버스 때문에 이게 이 워킹하우스 구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정규배송 전문 대행사가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는 네. 경쟁사로는 이륜 배달 대행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래서 보통 화물 뭐 B2B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같은 것들 뭐 이름을 이뭐 이, 이, 뭐, 이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네. 저희만 보고. 네. 네. 아, 몇 명 봐요? 네. 왜 그래요? 네, 그 고고엑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 예, 네, 고고엑스. 그리고 로지스팟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제 그 두 곳 다 사실 직접 배송원을 데리고 그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 매칭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퀄리티에 관여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쓰시다가 그 점유율을 저희가 다 이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량은 어디 회사 차량이에요? 네. 아, 차량은 뭐 어떤 차량 쓰시는지도 아니면, 네. 자차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근데 이제 자차가 없고 양이 좀 많은 데는 저희가 차를 렌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차량에 막 보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운전은 네. 그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지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그 우선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을 보통 이제 렌트를 할 때는 보험 상품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돼서 뭐 관련 사고에 다 보험 보상 받을 수 있고 정규직이다 보니까 3대 보험이 다 보장이 돼가지고 네. 건강 산재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운전도 직접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좀 고령자이면은 운전이 좀 많이 우려되는 네, 부분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제 동승 교육을 동승 교육이자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셀 시트로 이제 운전 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분의 운전 사고 이력을 저희가 쉽게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회를 한 거 기반으로 운전 능력이 적절하신 분만 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작년 11월에 이제 출시하고 나서 네. 뭐 성장률은 어느 네. 정도 되는지 네. 뭐 저희는 들어서 알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런칭 어느 정도 네. 뭐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일단 런칭 시점에서는 월에 한 350 정도 그 매출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저희가 월에 한 6,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3분기를 이제 합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속도로 했을 때 저희 7, 8월 매출이 나왔었고 네. 9월에 이제 월 매출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을 때 한 2.2억 정도 2.2억 네, 올해 3분기에 네, 분기에 2.2억 정도 그리고 네. 초기 대비해서는 한 10배, 20배 이상 확 성장을 하신 그쵸, 거네요. 10배 정도 같습니다. 네네네. 네. 뭐 물론 아직 뭐 BP 맞추고 이런 것까지는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익률도 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스케일업이 되면 뭐 저희가 사실 10월이면 BP가 맞춰집니다. 10월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월에 이미 월 비용을 어느 정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건비 다 포함해서 네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매출에서 배송 수수료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시니어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 렌트비 뭐 차량 렌트 보험 뭐 주차 유류비를 다 제외하고도 저희 남는 마진이 지금 현재 33%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억이면 약 3,300만 원 정도 남겠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월 번이 지금 2,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월 번이 다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7월까지 좀 8월까지 좀 어려웠지만 9월에 이제 1억이 달성하면은 그 이상으로 임직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 총 지금 9명입니다. 저 9명. 그러니까 9명 인건비는 매출 총이익에서 네, 맞습니다. 비용으로 이제 네. 하고 뭐 그 배송원들 정규직 그 인건비는 배송 수수료 안에서 다 녹여서 이미 다 네, 그렇죠. 저기 그 처리가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럼 배송원분들까지 하면 지금 30여 명이 일을 하고 배송원들까지 포함하면은 맞네. 네, 30여 명 정도 일하고 있는 거고 아까 네. 뭐 앱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게 투입된 인력이 9명 정도 있으시다. 네, 그 네. 프로덕트 만드는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고 네. 네, 운영 뭐 운영 쪽 같이 하고 있는 친구 4명. 네, 총 9명.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빠르게 자리 잡고 뭐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과연 진입 장벽이 뭘까? 그냥 네. 빨리 자리 잡아서 그냥 네. 규모를 키워가지고 네.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진입 장벽일까? 아니면 아, 네. 뭐 다른 뭐 기술적인 뭐 그런 엣지가 있는 건가? 네. 뭐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시니어분들 소싱하는 채널이 일단은 무조건 기관이 있어야 네. 원활하게 소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기관의 특징이 그 동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가 제휴를 맺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랑 제휴를 뭐 저희가 지금 50% 재단이나 뭐 강남 신영클럽 하고 있는데 여기랑 지금 제휴를 맺어놨으면 동종 업체 들어와도 이들이 맺을 이유도 없고 선점 효과가 있다. 네,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계속 이런 기관들과 제휴를 맺어가고 있고요. 빠르게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일단은 인력 소싱이 아마 다른 데가 들어오면 굉장히 제한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니어 특화 이제 결국에 이제 시니어분들을 고용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하시고요. 네. 현장 그렇죠. 대응력 떨어지 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데 그걸 이제 앱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앱에서 어떤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을 100명 이상 지금 인터뷰한 했고 이미 월에 10만 인분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전기 배송을 일하기 가장 최적화된 상태의 앱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발주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만큼 더 정교하고 신여분들이 일할 수 편한 편하게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네, 네. 그럼 이제 그 이제 말씀대로 하면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이제 전기 배송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네. 아까 뭐 F&B로 얘기하셨는데 F&B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미 뭐 아까 횡창이나 그거 얘기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또 군이 프로덕트가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주로 이제 어떤 네. 상품을 전기 배송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키우실 건지, 뭐 상품 네. 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지금은 가사 검증 때문에 수거 쪽도 진행을 해봤는데 수거 쪽도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아, 수거. 네, 수거. 네, 수거를 이제 지금은 사실 다회용기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다회용기랑 뭐 일회용품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핏하다고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 수거나 이런 일회용품 수거하는 시장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시장이죠. 법제화해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네요. 다회용기가 지금 이제 좀 시작해나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미 기존에 뭐 캔이나 펫, 그 투명 페트 같은 것들은 모으는 건 네. 이제는 네.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네, 그런 쪽이 좀 있고 근데 일단은 수거 쪽보다는 저희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 배송을 하던 그 조식, 점심, 뭐 샐러드 이쪽 네. 식품 쪽으로만 일단은 집중을 해서 네, 네. 더 최대한 성장을 늘린 후에 네. 수거 쪽을 좀 더 그럼 그거는 아까 지역적으로 아까 서울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네, 네. 서울에서 좀 더 키우면 뭐 수도권까지 진행한다거나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서울 경기만 현재는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네. 이제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온고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까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뭐 어떻게 뭐 홈페이지에서 뭐 신청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르신들이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으시면 또 네. 어떻게 되는지 그 양쪽 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 홈페이지에 이제 고객사분들이 이제 저희 고객사에 대한 설명과 그걸 쭉쭉 내려오시면은 네. 가장 하단에 그 상담하기, 문의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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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객사가 계속 홈페이지를 네. 온고잉으로 찾으면 돼요? 아, 네. 온고잉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옹입니다. 할배달. 네. 네. 할배달. 혹은 뭐 전기배송 대행 검색하시면 전기배송 네. 대행 나올 수 있고 시니어 분들도 네. 사실 시니어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정말 우연하게 한두 분씩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시니어 문의도 란이 있긴 합니다. 네, 그걸 네, 통해서 네. 이제 입력하시는데 네. 보통은 기관 통해서 알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스케일업 관련해서 네. 뭐 저기 종적, 횡적, 뭐 확장 네.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제일 기본적인 게 어떤 제품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네. 뭐 아까 수고도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고 네. 그리고 그 더 커서 이제 종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시니어 일자리 연결 플랫폼까지 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네, 예, 하셨는데 네. 그게 연도별로 어느 단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건지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 2, 3년 후에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을 건지 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우선은 그 저희는 25년까지는 전기배송 쪽에 먼저 포커스를 할 계획이고요. 2025년에요? 네. 25년까지 장기 계획이네요. 네, 네 그쪽까지는 이제 포커스를 2050 상반기까지는 전기배송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네. 전국 단위로 넓히는 게 그리고 현재는 중소형 고객사들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전기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유니콘 기업이든 대기업 기업이든 물류 비용 출혈이 심한 건 다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분명히 충분히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캐파가 안 되지만 네. 캐파가 갖춰졌을 때 대기업까지 25년까지 확장을 하는 게 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니즈들 중에서 이제
배송원 인력만 좀 아예 중개달라는 FM이 거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우리가 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좀 배송원 그쵸. 훈련된 배송원 인력과 우리 아예 그 프로덕트를 좀 쓸 수 있게 좀 아예 매칭해달라고 하시는 곳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예 배송원 인력을 좀 훈련된 배송원 인력을 아예 그 거기서 전담으로 이제 매칭을 해드리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관리적인 부분의 비용 혹은 이제 기관에서 소싱받는 그 연결까지 인력 중개 네.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직접 배송을 안 하고 교육 시켜가지고 네. 그 거래처에서 알아서 배송하십시오. 이 시스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령 고객사가 이제 그 일자리 기관에 지원금 신청할 때 매월 좀 신청하는 관련 서류들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자동화를 해서 시니어분들이 이제 지원금 신청하거나 뭐 관련 노무 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배송을 중개를 가고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F&B 업체고 중소형이다 보니까 되게 리테일 쪽 F&B 리테일 쪽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 요즘 인력 구인난이 굉장히 심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엄청 심해서 F&B 쪽으로 네, 네. 네.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는 식당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큰 곳들은 인력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곳들이 항상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도소매 쪽이 굉장히 없고 그래서 저희 고객사분들도 혹시 시니어분들 구할 방법 없냐? 혹은 알선해 줄 수 없냐? 배송 끝나고 여기서 일하면 안 되냐는 요청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게 뭐 서빙도 있고 뭐 캐셔도 있고 가끔 포장하는 업무도 있고 뭐 그 단순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테일 쪽에서 배송 인력 외 인력도 중개를 하는 걸 해서 저희는 지금 계속 일자리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24년 네. 5년 정도 되는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저희가 인력 중개 쪽 아예 제외를 하고 배송 쪽으로 보고 있고 배송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래도 정말 보수적으로 1% 저희는 이 시장을 정말 그 정규 배송 쪽 아직 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점유율 저희 10%까지 먹을 수 있다 보고 있지만 1%를 먹었을 때 151억 정도 150 연 매출 151억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